빠르게 지나가는 가을을 만끽해 주셔야겠습니다. 찬 기온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겠고요.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8도, 대구는 10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원주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금요일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